오늘도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오늘 또 산에 왔는데 오늘 하루 동안 심사님 위주로 산행하면서 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오가피 나무가 여기 있는데 오가피 나무 보면은 산삼하고 똑같아요. 또 이런 오가피 나무 있는 근처에 삼이 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도 한번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산행하면서 산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천천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안 보이네요. 산삼인 줄 아는 천남성이네. 그렇지. 그렇지. 와. 삼 봤습니다. 이 삼자가 좀 어린데, 아하. 삼자가 조금 어려 보이긴 하네요. 아하, 이거 한번 내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삼을 봤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대가 무지 작은데 내도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작으면은 묻어두고 가야 될것 같고요. 좀 어려 보이네요. 삼은 괜찮은데. 조금 낙토는 크지 않습니다. 이것도 묻어두고 가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건 묻어두고서 한번 주변을 삼이 나왔으니까 또 주변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약통이 작아서 채취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묻어놓고 나중에 또 와서 이거는 캐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라면 좋을 것 같네요. 삼은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이 주변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삼고 봤던 거, 오늘 묻어놨고요. 주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삼이 있는지, 삼이 또 나왔기 때문에
섬이 있는지 주변을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도덕사기 꽤 굵은 게 올라와 있네요. 아, 요거는 한번 싹 깍대가 굵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나와 있네, 도덕이. 아, 싹대는 큰데, 도덕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아우, 아, 도덕향. 아우, 너무나 좋네요. 예, 도덕, 아, 요거는 싹대까지 한번 갖고 가서, 싹대도 한번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도덕 하나 있네요. 야, 도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요거는 싹대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한번 볼까요? 아, 너무 어리네요. 너무 어려서, 요거는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보면은, 아, 도덕이 또 있는데, 요거는, 싹대는 굵어 보이는데, 도덕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 요것도 어리네. 이것도 묻어놓고, 나중에 또 산행하다 보면은, 또 도덕, 큰 거를 만날 수 있으니까, 묻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상무 때 만난 이후로는 상을 만나지 못했네요. 도덕살대가 좀꽤큰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뭐한 2시간 넘게 산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까 상구 때 만난 이후로는 만나질 못했어요, 삼을. 도덕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괭이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도덕은 꽤, 괜찮네요. 요 싹대도 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덕 싹대도, 이거 정말 맛있는데 올해는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싹대도 가지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산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독사 봐라. 아, 엄청나게 도망가더라. 이런 농굴 속에 들어오실 때, 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농굴 속에는 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농굴 같은데, 이런 데 들어오실 때, 잘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머리 위에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래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톡톡 치면서 풀이 많은 곳은, 지팡이로 톡톡 이렇게 치면서 다니셔야 돼요.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삼구 힘 만난 뒤로는, 만나지를 못했네요.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요. 여기 보면 모호떼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
먹을 때가 참 많이 있네요. 이거는 먹을 때가 지금 키가 너무 작아서 따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삼이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이 뭐냐? 경월이네, 경월병. 아주 진짜 오래된, 아, 경월 소주, 소주병. 맞네요. 여기 보시면은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 여러분들 지금 뱀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언덕 올라갈 때 손을 먼저 짚지 마시고,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손을 짚으셔야 돼요. 그리고 뱀이 이런 돌담이 있는 이런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돌담 통 안에 들어가서 뱀이 잠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돌담이나 저런 바위 아래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 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뱀이 엄청 큰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돌담 근처에는 뱀이 많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뱀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는 밀뱀이라고 그래요. 밀뱀. 독은 없는 그런 뱀이에요. 손으로 뭐막 만져도 되는 그런 뱀인데, 뱀이 좀 커요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돌담 옆에 이런 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우, 크다. 밀뱀. 독은 없는 그런 뱀인데, 엄청 크네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돌담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담 이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게 쉴 때는 올라와서 이렇게 쉬고 또 내려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담 쪽 산에 가실 때 항상 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이렇게 있네요. 아까 3교짜리 본 이후로 지금 처음 만난 게 오행이네요. 이거는 뭐 뇌도 확인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린상 같아요.
어리네요. 연수는 좀 있는데 어려요. 어차피 뭐 채식은 안할 거고 이 주변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10년 정도 있으면은 또 좋은 삶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두고서 요 주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어놓고 이 잔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짝 파서 4두 정도 확인하는 거는 삶 생명력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한번 꾹꾹이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행짜리가 있네. 3행 이제 올라오는 3행짜리가 있습니다. 3행짜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딴 데서 물과서 떨궜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변을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을 채심을 못했습니다. 좋은 걸 만나지를 못해서 채심은 못했고 삼구 때하고 5행짜리 3행짜리 이렇게 봤는데 지금 계속 찾아왔는데 더 이상은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산을 하고 있어요. 하산하면서도 찾아보고 있는데 또 뭐 삼을 맨날 캐면 또 안 되겠죠. 삼은 뭐 꽝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앞으로 1년 동안 또 앞으로 산행하면서 정말 어떤 삼을 만날지 기대도 되고요. 항상 매일 뭐 삼을 캐는 게 아니라 산행을 하다 보면 꽝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삼을 못 만났다고 또 뭐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다음에 또 산행할 때는 또 계획을 잘 짜서 삼을 만날 수 있도록 산행을 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열심히 산행했지만은 좋은 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산행할 텐데 또 계속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영상 공유하면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하면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도 아까 보셨듯이 요즘 뱀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항상 다니실 때 먼저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풍성한 그런 산행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